북한의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집사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장로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삼촌 역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하루는 궁금했어요. 엄마,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맞나요? 엄마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계시긴 뭐가 계시냐? 니네 장로 할아버지가 하도 나를 뜰볶아서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다닌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상 냉소적인 불신자였던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일성은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북한 내에 그 많던 교회를 훗날 다 무너뜨립니다. 수많던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수용소에 보내지요. 그리고 북한 전체를 자신을 우상화한 신정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신앙세계의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기독교에 큰 해악을 그는 끼칩니다. 이런 시몬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종족 간의 해묵은 혈통과 감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기간의 고통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혈통을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북왕국이 망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면서 혈통을 결국 이방 결혼을 하며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지요. 우리도 재건의 공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갑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아까 광고에 사마리아 사람의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았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쫙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묻죠. 누가 강도 당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지. 하지만 그는 결코 사마리아인이네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삥 에둘러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요? 자기 입에서는 더러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일대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은 수백 년 동안 넘을 수 없었던 그 견고했던 성벽과 같은 인종 간의 혈통 간의 갈등의 벽을 일시에 뛰어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부터 선교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아무 가치 없고 죄악 가운데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던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빌립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력이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애굽에 가서 그 마술을 전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역시 그들의 마술을 통하여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마술의 근원지입니다. 이 시몬은 신박한 애굽 마술을 선보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등장합니다.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술에 놀라서 완전히 넋을 뺏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다 따라다닙니다. 시몬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현 또는 저 사람은 반신반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허풍을 떨었습니다. 나는 큰 자다. 한창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마술사 시몬이 그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몬 안에 새로 생긴 신앙 체계, 이 믿음의 체계가 뭔가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습이 마치 사생팬이 열광적으로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이 또는 그가 과거에 애굽에서 마술사 스승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과 같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빌립을 그렇게 정열적으로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시몬의 행동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눈속임으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현혹을 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그런데 진짜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자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진짜인 겁니다. 와! 그가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앞에 신세계가 열린 거지요. 그래서 단지 거기에 굴복하고 입문하는 과정으로서의 믿고 세례받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브르라고 하는 곤충학자 아시죠? 이 파브르의 곤충기를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충이 이야기입니다. 화분 테두리에다가 송충이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행동합니까? 자기 앞에 있는 송충이 꽁무니만 보면서 일렬로 쫙 테두리 위를 돌고 돕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지쳐서 툭툭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시선만 돌리면. 그러면 거기 먹을 것도 있고 자유롭게 거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 초점을 앞에 놈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 과연 초점을 두어야만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독교의 신앙은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 세계에서 때로는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표적은 말씀을 증언하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몬처럼 기적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진창,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자기를 위장해서 놀라운, 우리가 정말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불이 확 임했었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선지자들이 행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확, 이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때로는 심지어 그것마저도 흉내를 내고 그것마저도 가피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즉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맞춤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요, 신기한 은사라든지 무슨 어떤 현상에 매료가 돼가지고 계속 그 은사와 현상과 막 그런 집회만을 막 따라다니는 소위 불나방식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은사 집회가 열린다, 무슨 능력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우르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 영혼을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100%입니다 어디 뭐 하였든 무슨 능력이 무슨 은사가 거기에 지나치게 초점 맞춘 교회나 무슨 목회, 여러분 100%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신기루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월 흘러보세요. 다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능력도 은사도 현상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딱 손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선서하듯이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사회자가 늘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 앞에 이야기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사 하면서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이 강대상 여기에도 음각으로요,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기간이 되면 불이 났게 교회의 발걸음을 여기저기 옮깁니다. 이단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영혼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성도 사이에 군데군데 껴앉아 있는 영적인 승냥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그런 분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시다면 빨리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신앙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변치 않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불시험이나 어떤 연단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은 복음이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변질됩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하여 예수를 믿더라, 수가 엄청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이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못 받았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표현을 하면 주로 그것은 방언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터져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보니까 물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받아야 되겠다.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알지 못하던 방언이 막 그 기도의 언어가 터져나오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여러분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일컬어서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물세례 받은 것에 안주하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찰박찰박거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대양과 같은 신비한 은혜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얕은 물가에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적어도 우리 왕성교회 교인이라면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결정했던 것은 그래,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 시즌2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몬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즉시 두 사도에게 제안을 하죠.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번뜩 두 가지 생각이 스친 겁니다. 하나는 야, 이거 돈 되겠다. 두 번째는 야, 내가 이 돈 들여서 이 성령 충만 임하게 하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거 받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시몬은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복음으로 진정한 구원과 온전한 변화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에 놀라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과거에 마술사 노릇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관습, 명예욕, 물질욕,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툭 하고 그 구습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시몬의 악행을 놓고 영어에서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뒤에 Y자를 붙입니다. 시모니, 때로는 사이모나이, 성직 매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직 매네가 아닙니까? 이걸 지금 시몬이 획책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시몬의 그런 죄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20절,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 충만과 그로 인하여 나타난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호의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근데 그것을 내가 돈 받고 내가 너한테 갚을게, 이건 준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의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몬은 지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된 베드로가 그를 맹렬하게 책망하며 심지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구습이, 오래된 구습이 이게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 일본에 원자폭탄 두 발이 떨어지고 천황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했지요. 그와 아울러 우리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의 춤을 췄고 그 중에서도 전국 팔도의 교회마다 덩실덩실 성도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렇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폐쇄당했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죠. 드디어 해방 후에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를 훗날 설립한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신의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설교단에 서서 처음 했던 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말 뺏기고 일본말 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일본말은 우리 아싸리 하지도 마십시다. 여러분, 아싸리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일본말이에요. 깨끗하게, 산뜻하게, 이런 일본말입니다. 그만큼 구습을 버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몬은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돈 욕심, 명예 욕심, 이 구습을 청산해버리지는 못해요. 그 결과 다시 그 구습에 얽혀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바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과거의 구습에서 여러분은 노여움을 받으셨습니까? 과거의 옛생각, 욕망들, 정욕들, 나의 명예욕, 나의 물질욕, 내가 가지고 있는 옛생각의 틀들,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탈피하셨습니까? 아니면 권모술수와 명예욕에 휩싸여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교회 안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진짜 천국 백성은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징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신앙격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지긋지긋하고 뿌리를 깊게 내린 구습을 여러분, 우리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뜯어낼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또다시 거기 돌아가고 또다시 거기 매여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또 그게 좋을지도 몰라요. 내 느낌에. 우리가 이 구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자유하게 죽음과 죄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나를 놓아주셨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구습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로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맛보면 감사함 때문에 내 인생 구습 끊어버리고 영원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한 시몬을 베드로 사도가 막 준열하게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기회도 줘요.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아마 시몬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책망했던 그 바로 다음 순간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 배신했던 오류를 범했던 사람인 것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기회를 줘요. 그러나 시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 준엄한 책망 앞에서 자기 스스로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질기디 질긴 그 구습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했던 것은 저주가 두려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베드로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멸망의 길로 나갑니다. 로마 그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서 이단인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를 반대하고 반대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로마에까지 가서 마지막으로까지도 베드로를 방해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죄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악을 범했어도, 내 안에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보세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주님은 대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시몬을 꾸짖었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합니다. 그 남편을 살해 지시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회개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얘가 끊임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지 않으십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그를 뺨맞추면서 그의 옷을 벗겨주고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신 분, 그게 아버지요? 그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바른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에 초점 맞춘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복음을 체험함을 통하여 구습에서 벗어나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른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